안녕하세요. 인문종합 두진 만들기 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을 살리려면 어느 곳에 두어야 할까요? 백일로 둔 장면에서 흙은 이 돌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이쪽에 단수 치더라도 흙이 이어서 한 집, 이쪽에 집이 서서 두진 만들기 되겠죠. 그럼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곳에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백일로 떴네요. 네, 그럼 흙은 이곳에 두면 두집 만들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흙을 살리면 되겠죠. 자, 백일로 떴습니다.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백일로 떴으니까 흙은 이곳에 두면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집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백일로 단수 쳤네요. 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백이 이곳에 2를 두었, 자, 단수되면 이었을 때 이곳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바로 옥집이 되어서 이 모양은 흙이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 집밖에 없죠. 네, 그래서 죽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이백한 점을 잡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이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입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1로 떴네요. 자, 이 문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2로 이렇게 달아나면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가짜집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단수를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잡게 되면, 다시 단수 치더라도 잊게 되면 이곳이 집이 되죠. 예, 그래서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흙이 반드시 이곳에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일로 이었네요. 자, 그러면 반드시 흙도 이곳이 이곳에 먹여치면 가짜집이 되죠. 흙도 이곳에 이어서 두집으로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백일로 떴습니다.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곳에 떠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로 떴습니다. 이 모양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자, 무심코 이렇게 떠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떠면 백이 이렇게 2로 떠서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단수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 단수 치더라도 잡아서 흙은 두 집을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1로 떴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이곳에 떠야 되죠. 이곳에 떠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이렇게 이어버리면 곤란하죠. 102로 들어가서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바로 이곳이 정답입니다. 한 집을 만들고 이곳엔 백이 넣을 수 착수 금지죠. 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더라도 잡게 되면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이곳을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 집, 두 집은 이곳이 옥집이 안 되려면 바로 이곳에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흙은 이곳에 두면 되죠. 이곳에 둬서 한 집을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 모양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둬서 집을 만들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중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네, 원래 백은 이곳에 두고 흙이 이곳에 둬서 살아가는 건데요. 백이 먼저 잡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떠서 살아가면 되겠네요. 지금도 그냥 잡으러 왔네요. 예, 원래는 잡으러 올수 없죠. 예, 근데 그러면 나는 살면 되죠. 더 크게 살면 됩니다. 이곳에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떠서 살아가면 되겠네요. 자, 1로 먹여쳤습니다. 자, 이때 잡으면 안 되죠. 바로 이곳에 이으면 예,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예, 지금도 이곳에 먹여쳤네요. 자, 이걸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잡아서는 곤란하죠. 모르고 이렇게 잡게 되면 백이 단수를 쳐서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수는 1번으로 떴는데요. 그때 흙이 이곳에 뜨면 네,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흙은 이곳에 뜨면 됩니다. 아,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먹여쳤네요. 이곳은 옥집이죠? 네, 그렇다면 바로 반대편 이곳에 집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단수 쳤습니다. 이럴 때 보통 처음 바둑을 배우면 잇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으면 큰일 나죠. 이으면 바로 이렇게 치중을 와서 이 흙은 전부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수 쳤다 하더라도 이두 점을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두면 됩니까? 바로 이곳에 둬서 한 집, 두 집으로 만듭니다. 물론 백은 이걸 두 점을 따겠죠. 잡습니다.
사쿠라면 흙도 잡아서 단수 치더라도 잊고 나면 한집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두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로 잡더라도 다시 3으로 따서 살아가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1로 다음 쳤을 때 이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 이으면 바로 이곳에 치중을 둘 거니까. 자, 이곳을 먼저 두 집을 만들고요. 네, 그러면 잡게 되면 그때 다시 이한 점을 잡으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도 뭐 무심코 이렇게 두면 큰일 나죠. 예, 이렇게 뒀다가는 100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예, 큰일 납니다. 자, 이럴 때도 한 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100이 단수 치겠지만 그때 이어버리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한 점을 잡는 겁니다. 예, 지금도 먹이셨습니다. 뭐 이걸 잡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사는 게 먼저니까 예, 이곳을 두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먹여쳐져 있고요. 자, 이곳은 옥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단수를 치면 되겠죠. 이런 모양도 좀 틀리기 쉽습니다. 단수를 치면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바로 이곳은 옥집이고요. 네, 그러면 반대편, 바로 이곳에 치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이렇게 치중을 하게 해버리면 자, 이 흙은 전부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흙이 이곳을 두는 겁니다. 이곳을 둬서 100이 이두 점을 잡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두 점을 이렇게 잡히더라도, 이렇게 잡히더라도 다시 흙은 한번 잡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살아있죠. 단수치더라도 이어주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점을 살리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바로 이곳에 1을 두시고 2를 둘때 이렇게 잡으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둑 입문 종합 두집 만들기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